자,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예, 기초인문특강 강의에 오셔서 처음 이제 뵙는 분들이 많네요. 예, 안녕하세요. 박원철 노무사입니다. 2023년 대미 노동법 기초인문특강이고요. 이 특강은요, 1차를 준비하시든 뭐 2차를 준비하시든 여러분들 노동법에 공통된 내용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기초인문인 만큼 되게 그냥 노동법 전체 체계가 어떻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배우실 거다, 이런 나침반을 알려드리는 강의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수험이 경력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1차도 제대로 해보셨고 뭐 합격도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되게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특강은 여러분들한테 뭐 새롭게 어떤 깊이 있는 내용을 가르쳐드리겠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1년 동안 이런 내용들을 배운다, 어떤 내용들을 배우실 거고, 그리고 용어라는 게 어려워서 그렇거든요. 법학은 용어를 최대한 친숙하게 만들어 두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실 때도 아, 저거 들어봤는데 하면 이상하게 왠지 내적 친밀감 있죠. 처음 보는 사람이고 처음 보는 단어면은 왠지 모르게 경계심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고 좀 익숙하다라는 느낌이 들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특강 때 몇 년째 이제 진행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법학에 대해서 아예 모른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동법 하면서 이제 깊이 있게 다룰 법학 내용들은 나중에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 조가 어떻고 항이 어떻고 이런 내용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 법률이 뭐고 시행령이 뭐고 이런 것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앞에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보면요. 제1장 법학 공부방법이라고 돼 있죠. 예, 실제 뭐 대학교 가시면은 법학과 가셨다 하시면은 뭐첫그 1학년 때 교양 시간에 이런 거 배울 겁니다. 법학개론 이런 거 배우시면서 법학은 어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수험을 위한 법학, 합격하기 위한 법학, 그 부분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교수님들이 보시면은 혈을 끌끌 찰 거예요. 저렇게 뭐 그냥 되게 돈 벌기 위한 법학처럼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 법학이란 게 되게 얼마나 깊고 심오한 학문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우리는 일단 합격하는 게 우선이죠. 그 다음에 심도 있는 공부는 나중에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법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했을 때는요,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개념 법학과 실정 법학 이렇게 나뉘는데, 개념 법학은 여러분들 헌법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정치 체계를 유지했을 때, 어떤 투표 체제를 유지했을 때 민주주의의 더 실현에 도움이 될까? 어렵죠. 그러면 뭐 대통령제가 좋을까? 뭐 이런 깊이 있는 이해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치 체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권리를 실현해야 되고, 이 제도를 실현했을 때 누구한테 유리할까?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개념 법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근데 배우는 거는 실정, 실무 법학입니다. 요거는 개념 법학은 약간 추상적이고 깊이 있는 심오한 얘기들 한다면, 실정 법학은 당장 현실에 닥치는 현실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중에 노무사 공부는 요겁니다. 실정 법학. 노무사뿐만 아니라 각종 법률 자격증들 있죠. 뭐 변호사, 법무사 이런 각종 법률 자격증들은 다이 실정 실무 법학을 공부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할때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나는 이해하고 싶다. 뭐 국민이란 게 뭘까? 국민이란 개념 되게 심오하잖아요. 누구도 딱 묻자마자 답변하는 사람들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에 대한 국민의 개념은 계속 달라져 오니까요. 시민이란 개념도 누굴 시민으로 볼 거냐? 그것도 다 어렵죠. 예, 그런데 이런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탐구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해요. 이 개념이 과연 맞느냐?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느냐? 그런 생각들은 미뤄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건 미뤄두고 현실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론이 어떻게 될까? 이거 위주로 가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법률 체계라고 돼 있는데, 법률 체계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영미법계는 말 그대로 여러분 아시는 미국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드 보면은 그 법학 드라마 보시면은 이런 거 나올 겁니다. 법정 드라마 보면 케이스를 막 얘기해요. 몇 년도에 있었던 누구와 누구 케이스는 어떻다 이런 얘기들 막 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법률 전문가들의 공부라 함은 판례를 열심히 외운 거예요. 근데 그 판례도 케이스를 그대로 외우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는 대륙법계인데, 대륙법계는 말 그대로 유럽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유럽의 문화를 일본이 수계를 하고, 일본에서 우리나라한테 법학을 또 전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륙법계를 채택하고 있는데, 성문법 형식이다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 여러분들 보시는 법전 있죠. 법전으로 일단 제도를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제도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법정 공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법정 공부가 돼야 되고, 법전에 있는 해석 공부가 돼야 된다. 근데 왜?
해석을 하느냐. 법전 자체가 되게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조금 이따 나올 건데요. 근로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로자는. 그럼 근로자는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 일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다 근로자냐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용돈을 주면서 담배 사오라고 시켰어요. 담배 사러 갔다 오는 것도 노동이잖아요. 갔다 온 다음에 이 태풍을 뚫고 제가 갔다 왔습니다. 힘들게 노동을 했으니까 저는 근로자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왜 아니죠? 그럼 근로는 뭔데요?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법조문에서는 근로자는이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법조문만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어가 봐야 된다. 그래서 근로자는 누가 뭐라고 정의할 거냐 했을 때 가장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이 사건을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봤겠죠. 그럼 대법원에서 근로자는 이렇게 정의하더라라는 것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물론 학자들도 얘기를 합니다. 이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했을 때는 학자, 교수님들, 그 다음에 또 한 부류가 대법관들, 판례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판례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수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석사, 박사 하시고 연구자가 되실 때는 이 교수님들의 말씀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수험에서는 교수님들의 말씀은 아직까지 공론화되지 않았고 모두에게 다 채택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현실에 지금 채택된 건 어떤 거냐 하면 대법관들이 내린 판단이다,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실의 문제를 우리는 성문법 법전을 기초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법학을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법률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되고 이것을 실생활에 응용하는 것이 법학 공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얘기했던 것들이 이런 얘기였어요. 법률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법률은,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걸 꿰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누군가가 상담하러 왔을 때 아, 근로기준법 몇 조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꿰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이 근로기준법의 의미들을 하나하나 해석할 수 있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 듣자마자 아, 이 법조문 이거 적용하면 되고요, 대법원 가면 이거 이깁니다, 집니다, 이렇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들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추상적이기 때문에 문헌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고, 이 문헌 해석 훈련시키는 게 수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법전 공부를 해야 된다, 법전 의미의 해석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해석은 이미 판례가 나와있기 때문에 판례 암기 공부를 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암기 되게 싫어하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싫어해요. 저도 그 학교에서, 여러분 때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공부할 때는 초등학교 뭐 중학교 이럴 때 암기하는 거 선생님들이 숙제를 해줬었거든요. 시 외워서 와라. 그래서 번호대로 시켜보고 못 외우면 가서 이제 때리고, 그런 시대를 안 사줬죠. 근데 저는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그런 거 할 때 저는 늘 맞으러 다녔어요. 외워라 하면은 이걸 내가 왜 외워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를 외운다고 해서 내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뀔 것 같지도 않고, 이걸 외운다고 해서 제 인생이 그렇게 멋지게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안 외워요. 맞아요. 그리고 내일까지 기회를 줘요. 그럼 또 안 외워요. 그냥 맞아요. 왜냐하면 외우는 게 싫으니까.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국 수험에서는요 외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외워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하면 안 외워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무한 반복하고 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의미를 계속 부여하고 자꾸 보고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잠시 좀 사이드로 빠졌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럼 법학을 아까 공부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보자. 자, 이렇게 누군가가 상담을 옵니다. 친구와 동업을 하는데 1년간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친구가 법을 위반한 것 같은데 처벌할 수 있을까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상담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법률 가면은 상담을 해줘야 되겠죠. 그냥 친구면 어떤 상담을 할까요? 듣고 같이 욕하겠죠. 나쁜 놈이네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먹을 좀 잘 쓴다, 그럼 어떤 상담을 해줄까요? 얼마 주면 내가 때려줄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란 거죠. 우리는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에 맞춰가지고 해석해서 이 법에 따라서 구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들었을 때 일단 이게 어떤 법률을 통해서 구제할 수 있을지 알아야 되겠죠. 이게 바로 법률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임금은 월 1회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아,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줘야 되는데 한 달 1년 동안 한 번도 안 줬네?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이네, 이렇게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법률 내용을 꿰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근데 월 1회 포인트를 둘 게 아니라 법률 요건에 다 맞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로자에 해당돼야 되고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월 1회 지급을 해야 된다인데 요거는 지금 위반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위반인지 아닌지 여기에 맞아 들어가는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로자의 개념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럼 친구와 동업을 하는데 근로자 아니라는 거죠. 근로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법률 전문가가 되시면은 물어보시게 되겠죠. 친구랑 동업하셨는데 대등한 관계입니까? 아니면 친구가 사장님이고 여러분들은 월급 받기로 하고 가서 알바를 뛰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어떻게 일하셨죠? 사장님처럼 친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근하라 그랬다. 그 다음에 친구가 업무를 이렇게 이렇게 지시했다. 그리고 처음에 돈 얼마 주기로 했다.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 아 그럼 근로계약 맺은 거 맞습니다 이렇게 상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냥 동업자였고 실제 보니까 친구가 말을 해도 제가 듣지도 않아요. 반대로 제가 친구한테 지시하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근로자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법률이 있다 하더라도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될 수가 있는 거죠. 아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우리가 배우는 법이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특히나 노동법은 누구라도 진짜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친구 뭐 친척들 학교 가시고 나면은 공짜로 많이 물어봐요. 처음에는 이제 좀 자랑하려고 막 해주거든요. 물어보면은 답변도 해주고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하는데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10년 지나고 나면 돈을 좀 주셔야 저도 이제 먹고 사는 사람이고 제가 이게 나가서 하면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수입료 얘기를 쭉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친척들이 저한테 안 물어봐요. 예전에는 막 물어보면 상세하게 알려주고 이렇게 하시라고 하고 아 제가 서면도 써드릴게요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전화하면은 아 제가 수임을 하면 좀 싸게 해드릴게요 이모니까 300만 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정이 떨어진다고 연락이 안 와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것들이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고 바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쓰이는 그런 학문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럼 아직 노동법이 끝이 안 났습니다. 노동법 공부 방법에 대한 법률 문제에서 노동법 영역이다 했을 때는 우리가 노동법만 배우면 되느냐. 근데 법전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법제처 가시면은 현재 있는 법들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노동법 이렇게 검색하시면 법이 안 나와요. 노동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들의 집합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노동관계라고 하면 일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하고 돈 받는 관계인데 그와 관련된 법들을 쭉 다 모아서 우리는 노동법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 영역은 가면 갈수록 되게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험 범위는 여러분들이 근로기준법, 뭐 노조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그 다음에 기간제법, 단시간 이렇게 해서 법이 지금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일할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넓어지는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수험은 빨리 합격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갈수록 사회는 복잡해지죠. 그리고 이 사회를 계속 고장난 것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법들을 계속 입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점점 늘어나요. 최근에 있었던 거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이제 사장님들 처벌한다는 법이 생겼죠. 중대재해처벌법. 예, 그게 우리 영역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시험 범위는 아니거든요.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아 그냥 수험생 때는 있구나 하고 넘어가요. 근데 실무할 때는 어떠냐는 거죠. 실무할 때는 그 부분도 우리가 뛸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필요하다 수요가 많다라고 하면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미리 팁을 알려드려요. 공부를 하겠다 마음먹었잖아요. 그럼 빨리 붙어야 돼요. 손해가 될 수밖에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부할 내용은 점점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노동법만 공부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노동관계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법들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 헌법과 민법과 형법 이렇게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 부분 보시면은 헌법은 여러분들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공부하시면서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꼭 필요한 법들은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 헌법 제32조 33조 이 부분들이 있는데 33조 관련된 게 뭐냐면 노동조합 관련된 거예요. 노동조합. 노동조합도 뭔지 잘 모르시는데 이것도 나중에 보여드릴 겁니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사용자하고 교섭을 할 때 교섭이란 건 협상하는 겁니다. 그거 할 때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라 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회사 내에 노동조합 두 개 있잖아요. 두 개 있으면은 이 노동조합들이 회사하고 1대1로 협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노동조합을 묶어야 돼요. 묶어서 창구를 단일화해서 사용자하고 협상을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헌법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근로자는
단체 교섭권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예, 단어들이 어렵죠. 이 단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걸 쉽게 풀어보면 별것도 아닙니다. 교섭이란 건 뭐냐면 협상이에요. 협상. 협상을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 평상시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근로 조건을 제시하고 어떤 조건 제시하는 거는 근로자일까요 사용자일까요? 주로 사장님이겠죠. 월급 더 줄 테니까 일 더 하자, 승진시켜 줄 테니까 좀 더 많은 업무를 맡아보자, 이런 것들 제안하는 게 사용자잖아요. 사용자 일방적으로 근로 조건 제시하고 근로자는 거기에 수용 와서 일을 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대로 이제 근로자가 임금 좀 올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사장님이 열심히 귀를 기울여서 듣냐는 거죠. 너 말고 일할 사람 많으니까 나가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협상이라는 게 대등하지가 않아요. 근데 협상을 대등하게 해주려면 뭘 하는 게 좋을까 했을 때 우리 헌법에는 단체를 만들어라. 단체를 만들어서 사용자는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로자는요 돈은 없지만 뭐가 있냐, 머릿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머릿수가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뭉치면 힘이 대등해진다. 힘이 대등해져서 이제 협상을 해보자. 이게 바로 단체 교섭권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협상을 하는데 노동조합이 하나가 있을 때는 1대1로 협상하면 됩니다. 노동조합이 두 개 있으면은 노동조합 간에 교섭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노동조합들을 묶으라는 거예요. 이게 창구단이라요. 자, 의미는 이해되셨죠? 사용자가 있고 노동조합 1, 노동조합 2, 이걸 묶어라.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두 개를 묶으면은 일단 여러 사람들이 뭉치면 그 안에서도 의견이 서로 충돌되잖아요. 근데 이 집단들을 묶어놓으면 의견이 통일할 될까 아니면 더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길까 이거예요. 특히나 이 두 집단이 서로 다른 집단이라면, 여기는 사무직이고 여기는 생산직이라 한다면, 일반적으로 사무직과 생산직은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가 많아요. 사무직들은 보면 연장근로 같은 건 별로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생산직은 연장근로해야 특근해야 1.5배 수당 붙으니까 더 하고 싶어요. 그러면 두 집단이 협상을 묶어가지고 교섭을 요구하면 연장근로 하자 할까요 안 하자 할까요? 판단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 수 많은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양 집단이 서로 다른 얘기를 막 하니까 내부 갈등이 막 생기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헌법에서는 단체 교섭권을 주고 1대1로 교섭하라 했는데, 근데 우리 노조법에서는 1대1로 교섭 못하게 해놨잖아요. 이게 위헌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논의들을 공부하는 게 헌법과의 연관되는 지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아이씨 어려운데 이 생각 드시죠? 어렵지만은 않아요. 그냥 나중에는 누구에게 이해가 될까, 누군가에게 이익이 되고 이 제도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 이런 것들로 명쾌하게 헌법재판소에 결정 내린 게 있어요. 우린 그 결론만 따라가면 됩니다. 자, 다음에 민법 얘기는 어떤 거냐면요, 이건 실생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바 다 해보셨죠? 알바할 때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둘게요 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붙잡은 적이 있었나요? 예, 그만두라 했을 때 사장님이 그래 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대타 구할 때까지는 좀 해줘라 이럴 때도 있고요. 그리고 사장님이 민법대로 하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더 일해주고 나가야 된다 민법상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는 나의 인생이 있으니까 하고 그 다음부터 안 와요. 그러면 괜찮냐는 거예요. 예, 졸리니까 제가 한번 설문조사를 해볼게요. 자, 오늘 당장 제가 그만두고 안 나와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이해는 되셨죠? 자, 오늘 알바 그만두겠습니다 했습니다. 자, 사장님인 박원철 씨께서 안 된다, 우리 민법대로 하자, 한 달 있다가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게 어딨냐 하고 안 나왔습니다. 자, 이랬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예요. 자, 문제 있다 손, 문제 없다 손. 나쁜 분들이 많으시네요. 제가 민법이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그래도 민법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1차 하신 분들 있잖아요. 1차 합격했으면 민법에 그런 거 있다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민법에는 고용편이 있는데 고용편은 뭐라고 돼 있냐,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 경우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원칙적으로 그만두겠습니다 했으면요 한 달 뒤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돼 있어요. 민법상은 어떠냐, 그만두겠습니다 하면 한 달 뒤에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만두고 싶어도 한 달 동안 출근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장님이 한 달 동안 출근하지 말고 어차피 대타고 했으니까 이제 나오지 마 하면은 그 날짜로 그만두기로 서로 합의가 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사장님이 계속 나오세요 하면 나올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셨죠? 그러면 한 달 동안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무단으로 안 나왔어요. 그때 그럼 사장님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뭘까 했을 때는 이게 형사적인 범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민사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장님이 손해 입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한테 법적 책임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알바를 나오지 않았다 해서 얼마나 큰 손해가 발생했을까? 금액 측정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해봤자 뭐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 오히려 소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크니까 사장님이 안 할 뿐인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생각 드셨죠? 그런 것들이 시정에 나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민법도 고용편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계해서 배우시게 되는데 특히나 사직과 관련해가지고는 민법편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적용받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해당 챕터가 됐을 때는 민법상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하면서 알려드릴 겁니다. 또 형법과 관련된 내용들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형법은 형사처벌받는 법들이죠. 지금은 민사소송에 대한 얘기로 해서 제가 손해배상 얘기만 했는데 형법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사장님이 우리 월급은 올려주지 않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길래 사장님께 공정하게 수입을 배분하자 말하면서 욕설과 사실을 과장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라고 돼 있죠. 이것도 제가 겪었던 사례인데 사장님이 처음에는 그 본인도 근로자 출신이에요. 나와가지고 기술 가지고 나와가지고 회사를 차렸어요. 처음에는 사장님이 누군지 모를 정도로 진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문하러 딱 갔는데 사장님 어디 계세요 했는데 저 구석에서 가장 먼지 많이 뒤집어 쓰고 가장 더럽게 계신 분이 사장님이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막 아, 손이 이래가지고 커피도 못 주겠다 이러면서 같이 서서 막 얘기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 업체가 이제 잘 됐어요. 잘 돼서 나중에 이제 사장님 찾아뵈러 갔더니만 이 사장님이 차가 이제 그 여러분 아시죠? 뭐 이렇게 삼각별이라고 들어보셨죠? 모르겠어요? 그냥 독일 비사. 예, 네, 독일 비사가 갑자기 짠 서 있어요. 그 다음에 사장님 어디 계세요? 했더니만 아, 곧 오실 거래요. 오시는데 보니까 이런 걸 또 메고 오세요. 뭔지 아시겠죠? 모르겠어요? 허리가 아프다 막 이런 얘기예요. 요즘 멀리 안 날아가네 막 이러면서 잔디 좀 밟아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해요. 한 3년 사이에 사람이 확 바뀐 거예요. 근로자들의 마음이 어떠냐? 우리랑 똑같이 일하고 수입도 얼마 못 가져가던 사장님이었는데 돈 벌고 나니까 자기 수입만 가져가고 월급 안 알려준다 이거예요. 열이 받겠죠 사장님.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이제 임금 좀 올려달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사장님이 듣고 그래 뭐 수입 나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장님 차만 바뀌는 거예요. 예, 독일 비사였다가 더 좋은 차로 바뀌어, 더 좋은 차로 바뀌어. 그러면서 말은 맨날 돈이 없대요. 열이 받겠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 올려달라 이러면서 이제 욕설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욕설을 그냥 친구들하고 하면 되는데 카톡으로 하고 사장님 오시는 길에다 계란 집어 던지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폭력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자, 이랬을 때 노동의 문제죠. 근로자와 사용자의 문제죠. 하지만 이제 뭘로 넘어갔느냐? 형사처벌 문제로 간 거예요. 그랬을 때 회사에서는 근로자지만 일하지 않는 사람은 회사에서 나가라, 퇴거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퇴거를 하지 않고 공장을 점거하고 있습니다. 퇴거불응죄 성립하는가. 다음에 사용자의 상대로 해가지고 욕설은 막 날려요. 그리고 없는 사실, 사장님은 스크린 골프만 쳤을 뿐이에요. 근데 해외 원정 골프를 치러 다닌다고 해요. 골프라는 공통점만 있지 해외 원정 골프하고 스크린 골프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느낌 어때요? 해외 원정 골프 친다면 더 나쁜 사람 같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본은 유사하지만 다른 사실들은 막 퍼뜨려요. 그랬을 때 이거는 명예훼손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했다라고 법률로서 처벌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여러분들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전화가 오겠죠? 여보세요 하고 전화 받으면 노무사 사무실이죠? 이러면서 상담할 게 있는데 하면서 막 쏟아내요. 우리 사장님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진정하시고 이런 다음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찾아오셔서 일단 돈을 주고 얘기하셔야 된다. 바로 답부터 얘기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형법과 관련된 것들인데 이런 것도 해당 파트 가서 다루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집어넣어서 헌법 얘기하고 민법 얘기하고 하면 결과가 예상되는 게 어떠냐면 여러분들이 되게 지루하고 힘들어요. 노동법은 할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노동법은 되게 할만하고요, 생각보다 배우는데 어렵지 않아요. 제가 단언컨대 이 노무사 2차 시험 과목 중에서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노동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가장 쉽게 안 물어보면 그렇진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제일 마지막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다른 법률들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런 내용들은 제가 나중에 해당 파트 가서 보충하겠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요거부터는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들어두시면 도움이 되는 겁니다.
법전을 이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법전은 지금부터 준비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수험서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 챕터 안에 써야 될 법전문들을 다 실어놨어요. 그래서 GS0기, GS1기까지는 제 교재 안에 있는 법전을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근데 GS2기부터는 이제 답안지 쓰는 연습할 때는 그때 법전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나중에 연습하시면 되겠고, 일단 법조문을 보실 때는 법령이라고 돼 있죠. 법령이 법제처 가서 근로기준법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 노조법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렇게 돼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이렇게 돼 있고, 제일 마지막은 똑같이 돼 있고 시행규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법이라고 돼 있는 게 법률이에요. 법률. 이 법률은 누가 만드냐? 국회에서 만듭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투표로 뽑잖아요. 국민들의 대표죠. 국민들의 대표가 입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만 걸러내기만 하면 돼요. 헌법에 위반되지만 않으면 그러면 여기는 국회를 통과해서 대통령이 서명 공표해가지고 법률이 시행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말이 어렵게 돼 있는데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법률은 누가 만든다? 국회가 만든다. 국민들의 대표자들이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시행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행령은 뭐냐? 자, 국회가 법을 만드는데 하나하나 세세하게 꼼꼼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에 의한다 이런 식으로 위임을 합니다. 그게 대통령이 바라는 명령이다 하는 것들로 통해 가지고 법률을 실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상세한 세부 규정을 담고 있는 게 시행령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률은 크게 만들고 시행령은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고,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제 각 부 장관이 소관사무관에서 바라는 명령이다 라고 되어 있죠. 대통령, 그 다음에 여기는 각 부 장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노동은 노동부 장관이겠죠. 노동부 장관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로 배우게 되고요. 법률이란 걸 시행령, 시행규칙도 어쨌든 국민을 상대로 해서는 다 강제력은 있습니다. 강제력은 있지만 1차 때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도 다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세세하게. 근데 2차 시험은 법률 위주로만 공부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행령은 예외적으로 몇 개만 들어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효력은 어쨌거나 어디서 만드느냐 차이지 다 국민한테 미치는 건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이제 가보시면 법조문을 읽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렵진 않은데 처음에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로기준법의 26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26조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보면 제가 붙어있죠. 제. 그래서 원래 답안지 쓰실 때, 답안지라고 하는 건 2차 시험 답안지는 백지를 주고 거기에 막 쓰라고 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식으로 쓴다면은 제를 붙여주셔야 돼요. 근데 이 제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26조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들 검색해보면 26조 했을 때는요 126조도 나올 수 있고 226조도 나올 수 있죠. 제가 붙어줘야 이 조문 하나다라고 딱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붙어주고 다음에 또 뭐가 붙느냐, 지금 여기 보면 항이 지금 나와 있지 않죠. 항이 없을 때는 1, 2 이렇게 되어 있는 게 1항, 2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건 없죠. 없으면 그냥 쭉 넘어가요. 근데 여기 보니까 1점, 2점 적혀 있죠. 이걸 뭐라고 하면 1호, 2호 이렇게 부릅니다. 1호, 2호. 자,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뭐냐면은 내용이 보시면 근로자 해고할 때는 30일 전에 예고해야 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 다시 다만이라고 붙어 있죠. 이게 뭐냐,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본문, 어떤 내용들을 쭉 담고 있다라고 해서 본문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 다만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단서 이렇게 부릅니다. 요거를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제 제가 강의 설명하다가 26조, 예를 들면 26조 1항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1항이 뭔지 모르면 헤매시겠죠. 그래서 26조 찾아야 되고 동그라미 1대 있는 걸 찾으면 그게 1항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26조 1항 2호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뭘 봐야 되는 거예요? 1항 보셨고 2 적혀 있는 거 있죠. 이걸 따라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26조에 단서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단서는 다만부터라 했죠. 다만을 찾아가지고 그 이후부터로 보면 되는 거예요. 본문 보세요 하면은 앞에 있는 것까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 않게 다들 이렇게 쓰고 있는 건데 용어를 모르면 못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조항호 본문단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거는 26조 1 동그라미 항 마침표 1 호 본문은 다만 앞까지 다만 이유가 단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서가 없는 법조문들도 있어요. 그냥 하여야 한다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단서가 없는 경우예요. 근데 단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외울 건 아니죠. 아, 이렇게 찾으면 되겠구나 하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법학 공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는 전공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공자라고 하면 뭐냐, 박사, 석사, 연구자 되셔가지고 나중에 교수님 되실 그런 분들, 뭐 땡땡 연구원 이런 데 가실 분들 얘기예요. 우리는 뭐가 되고 싶으냐, 법률 전문가가 되고 싶은 거죠. 법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수험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험 공부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의 반복입니다. 현실에서 발생한 사건을 사례 문제로 출제합니다. 네. 되게 그 현학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현학적이 뭐냐, 학문 지향적인 거, 그런 걸 내지 않아요. 시험 문제가, 시험 문제는 우리 현실에 있었던 거, 뭐 A라는 지역에 있었던 어떤 노동조합 사건, B라는 지역에 있었던 어떤 근로자의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을 실제로 문제를 내요. 그럼 내면은 여러분한테는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럼 그 문제 해결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는요, 이 사건에 필요한 법조문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법조문에 따른 해석, 해석이라면 특히나 판례를 여러분들이 잘 외우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답안지를 작성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판례를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 판례에 따라서 결론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판례를 외우시는 분들은 쭉 있어요. 근데 그 판례를 외웠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외우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면 결론 내릴 때 이상한 결론 내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친구가 동업하는데 임금을 안 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친구도 근로자다, 그러니까 임금 줘라,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친구는 근로자인가 했을 때 보니까 서로 상호관계가 아니더라. 서로 동업관계고 진짜 야 너 부르고 그냥 수입을 나누는 관계더라. 그럼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조문을 외웠지만 이 상황에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그러면 이상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판례를 외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그 답안지에 올바른 결론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들을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주로 보면 연기 1기라는 순환 때는 이걸 외우는 연습을 계속하고요, 이해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2, 3기라고 하는 순환 때는 외운 걸 토대로 해서 해결책을 계속 연습하는, 답안지에 써보고 틀린지 맞는지 계속 피드백 받아보고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험생 키워야 되는 능력은 암기, 그 다음 실생활에 응용하는 능력, 이것들을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계속 연습시켜드릴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트로로 법학 공부에 대한 걸 한번 말씀드렸고, 자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기초 입문입니다. 아, 시간 관계상 바로 이어서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엄청난 시간이 지난 것 같지만 실제 30분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아 진짜 힘든데 막 이런 생각 드시죠. 원래 그래요. 수험생 때는 한 시간이 줄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보면은 한 시간밖에 안 돼 있어요. 3시간은 어떻게 하지? 라고 돼 있는데 끝나는 시간만 기다리는데 나중에 끝나고 보면은 금방금방 흘러가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랑 얼굴 맞대고 있지만은 작년에 제 감정이 아직 남아있는데, 작년에 처음 오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시험 쳐가지고 막 고맙다 하고 막 연락이 오니까 이 1년이란 게 되게 짧고 빠릅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영순환 때 처음 시작할 때 길러야 될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장시간 앉아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대학교 뭐 수업이라 해봤자 뭐 3학점짜리 한 2시간 하고 그냥 가잖아요. 그리고 1시간 이상의 집중력을 키워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거를 빨리 갖고 오셔야 돼요. 집중력, 앉아있는 시간을 늘려서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추천드린 게 뭐냐면은, 일단 공부로 앉아있는 시간 늘리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거, 재밌는 걸 가지고 진짜 늘려보세요. 엉덩이에 살을 붙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엉덩이가 이게 살이 붙어야 앉아있을 때 뼈도 안 부딪히고 해서 덜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좀 했어요. 어떤 게 좋을까 이렇게 하면, 뭐 영상 좋아하시면은 영상을 그냥 앉아서 하루 종일 봤을 때 내가 몇 시간 앉아 있을 수 있느냐, 한 8시간 연달아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을 보신다, 뭐 만화책도 좋아요, 소설책도 좋아요, 한 8시간 내내 앉아서 쭉 보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강이 추석 끝나고 개강이잖아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것 자체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주시고 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가보면 근로기준법 편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 기초입문특강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배웁니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 깊이 있게 다루지도 않고 그냥 대충대충 다루면서 왜 하느냐 했을 때, 자, 여러분들 한번 길을 탐색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어떤 동네에 이사를 처음 오셨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출근길이나 아니면 지하철을 타러 가세요. 버스를 타러 가고 그랬을 때 그 가는 길 자체가 처음이면 되게 낯설고 했을 때는 오래 걸리지 않던가요? 아, 그런 경험 없으세요? 평생을 같은 동네에 살진 않잖아요. 네. 적어도 중고등학교가 다른 학교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딱 갔을 때 처음 하는 등교길 낯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긴장도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혹시나 잘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하시는데, 나중에 되면 어떡하죠? 나중에 휴대폰 보면서 가잖아요. 쳐다보지 않아도 길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건 내비게이션이다. 우리가 배울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고 나면 나중에 GS 연기 1기 이렇게 들어갔을 때도 쉽게 쉽게 아 이거 배우는구나 하고 떠오를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익숙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체계를 계속 잡아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길을 잃지 않아야 돼요. 지금 내가 뭘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머릿속에서도 빨리 정리가 되고, 그리고 그 내용도 아 여기를 배우고 있구나 하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래알 같은 공부 들어보셨죠? 전혀 기초가 돼 있지 않고 체계가 안 잡혀 있을 때는 내용을 주입해도 지금 아는 것 같지만은 저장을 못해요. 우리 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들으면서 근로기준법의 길은 이렇게 돼 있구나, 노조법의 길은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구나, 이런 것들을 빨리 감을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기법부터 시작을 해보면요, 1번 근로기준법은 누가 적용받을까라고 되어 있죠. 제일 처음 배우는 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근로기준법은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근로자인가라고 물음을 던졌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아버지가 용돈 주셨다, 제가 태풍 뚫고 나갔다 왔다, 그러면 저도 일을 했으니까 근로자인가요? 라고 하는데, 우리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도 아버지한테 용돈 받기 위해서 나갔으면 직업의 종류 불문하지 않으니까 신분권도 근로자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임금 목적으로, 용돈도 임금 아닌가요? 일단 납득되는 사람 한 반 정도 생겼어요. 그것도 돈이니까. 그 다음에 사업이나 사업장이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사업이나 사업장인가요? 회사는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 드시죠. 그래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예, 근로라고 하는 것도 정신노동, 육체노동을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몸으로 제가 편의점 갔다 왔으니까 근로는 맞아요. 하지만 임금인지 애매하고 사업이나 사업장이 애매하니까 근로자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 이제 봉사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자원봉사랍니다. 학교 보시면은 학교 앞에 보면 그 교통 이렇게 지키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보니까 학교에서 한 10만 원 정도로 받아요, 한 달에. 이분들은 근로자일까요? 왜 아니죠? 임금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10만 원은 임금 아닌가요? 10만 원 돈도 아니다. 충격 발언. 10만 원으로 한 달을 사시는 분들 있는데 그분들은 그럼 도대체 뭐냐? 네. 그분들은 10만 원 자체가 지금 잘 얘기하셨는데 임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임금이라고 한다면 사용자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법적으로 무조건 지급이 될 수 있어야 돼요. 10만 원을 봤을 때 그냥 생활보조비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고생하셨으니까 교통비 들고 식비 드니까 한 보조해주는 차원에서 드립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랬을 때는 그냥 봉사자는 근로자가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보시면은 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를 위한 목표인 거지 자신의 그 내적 충실, 내적인 그런 뭐랄까요, 기쁨, 봉사를 통해 가지고 느껴지는 그런 감정, 그런 것들이 중요해서 오시지 돈 10만 원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로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이 됩니다. 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구나. 직업의 종류의 의미는 무엇이고 임금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사업이나 사업장의 의미는 무엇이고 근로 제공하는 사람의 의미는 무엇이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해석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분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자어죠. 나눌 분자에다가 설, 설명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영어를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법학 공부는 한자어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용어들은 주로 보면 한자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 강의 중에도 여러분들이 듣다가 이 단어 모르겠습니다 하면 창피하지 마시고 저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하고 세대가 다르다 보니까 저한테는 되게 익숙하거든요, 그 단어가. 근데 여러분들은 그 단어가 되게 어렵다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이제 신경 못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충분히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오시면, 그럼 쟁점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모두 근로자인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사업장 소속인데 소속이 아닌 듯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택배 근로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시죠? 배달 음식 시킬 때 무슨 무슨 민족 시키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분들이 막 오셔가지고 갖다 주고 오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근로자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맞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근로하는 것도 맞잖아요. 근데 사업도는 사업장? 무슨 무슨 민족 안에 소속돼 있으니까 근로자인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직까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가 궁금하죠? 예, 그런 것들이 나중에 GS 연기 때부터 이제 쭉 배우시게 되는 겁니다. 판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세세한 조건들을 제시합니다. 예, 그게 사용적소관계 판단지표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학습을 하시는 게 나중에 판례를 배우시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다음 내용 가시면은 사장님만 사용자인가라고 돼 있죠. 자, 법조문은 일단 뭐라고 돼 있냐? 사용자라고 함은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돼 있죠. 이 사용자 개념은 왜 중요하냐면요,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을 때 처벌되는 사람들이 사용자예요. 사용자. 그래서 제가 뭐 임금 못 받았다 했을 때이 임금을 누가 줘야 되냐? 법적 의무 지는 사람. 제가 휴가는 못 갔어요. 그랬을 때제 휴가는 누가 주셔야 됩니까?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용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다른 회사 사장님이 나의 근로계약 상대방이 될수 있을까라고 돼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A라는 회사 소속인데, 우리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는 바로 옆에 붙어 있고 사장님끼리 너무 친해요. 그래서 B라는 회사 사장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잠심부름도 많이 시키고 일 그따위로 하면 안 된다고 욕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A 우리 회사 사장님은 도망가 버렸고 임금을 제가 못 받았어요. B라는 사장님이 저한테 와서 커피도 많이 타라고 했고, 제가 일하는 거 보고서 혀도 끌끌 차고 했으니까 제가 B라는 사장님한테 돈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때 보여요? 커피 타라 했으니까 커피값은 주셔야지. 그리고 혼내는 것도 욕먹은 것도 일이잖아요. 그것도 돈 줘야지. 근데 그 개념이 이제 사업주 개념인데, 사업주는 근로계약의 상대방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옆 회사는 저의 근로계약 상대방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는 제가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사업주의 개념은 이렇고요. 그다음 또 하나만 더 해보면요, 제가 연차휴가를 쓰려고 했더니만 우리 회사 팀장님께서 그날은 회사가 바쁜 날이기 때문에 쓰지 말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연차휴가를 못 썼어요. 너무 열 받아가지고 제가 노동청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연차휴가도 안 주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신고를 했어요. 근데 누구를 상대로 그러면 제가 노동청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될까요? 팀장님은 보니까 나도 근로자야. 나도 우리 사장님한테 월급 받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사장님을 넣었더니만 사장님은 자네 누군가 그래요. 우리 회사 직원이 3,000명인데 자네 나한테 연차휴가 쓴다고 얘기한 적이 없지 않는가?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난 누구를 상대로 싸워야 되는가? 네, 그래서 실제 근로계약의 상대방만 가지고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말했던 연차휴가에 관해서는 여기 개념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 연차휴가 승인에 대한 거는 팀장님이 결제한다. 팀장님이 그 업무에 관해서는 사업주처럼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차휴가를 못 쓰게 한 것에 대해서는 팀장님을 상대로 노동청에 데려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팀장님 같은 분들이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로자이기도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사용자 지위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근로기준법의 주체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다음 장 가시면 우리 자료집은 5페이지라고 돼 있는데, 2장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5페이지 가면 로마자의 근로 시작할 때라고 돼 있죠. 자,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가 누구다, 사용자가 누구다 이제 정리가 됐으면은 본격적으로 일을 하러 가시는 겁니다. 자, 일을 하러 갔을 때는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취업할 때 뭐부터 봅니까? 채용 공고 사이트 가셔가지고 시급부터 봐야죠. 맞죠? 시급은 얼마 주는가? 그래서 시급은 얼마 준다라고 돼 있지만 그 시급을 나한테 바로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가서 뭐라고 합니까? 계약서 쓰나요? 계약서에 얼마 돼 있나요? 봐야죠. 요즘도 그런 회사는 없죠. 어디 돈부터 얘기하냐고. 그러진 않죠. 제가 일할 때는 그땐 최저임금도 되게 낮긴 했어요. 그래서 공고 보고 일단 공고가 협의 결정이 되게 많았고요. 협의 결정돼 있고 가서 시급은 얼마 주시나요? 하면 막 얼버무려요. 일하는 거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약서도 안 쓰고, 그러다가 나중에 적당히 챙겨주겠지 하는데 제가 계산한 것보다 늘 빠져 있어요.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일하러 갔을 때는 뭐부터 해야 되냐? 근로조건을 정해야 됩니다. 그럼 근로조건은 뭘로 정해지냐라고 했을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에 따라서 정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이란 그럼 뭘까? 보니까요, 2조 1항 4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제 사례를 가지고 쭉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협의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 공고를 봤어요. 그리고 제가 알바로 갔습니다. 사장님은 일하는 거 봐서 돈 주겠다 했어요. 그래서 일을 한 3일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에 들었던 설명보다 일이 너무 많고 야근도 막 시켜요. 새벽 4시까지. 그리고 업무 난이도도 굉장히 많고 높고, 그래서 이렇게 일하느니 그냥 쉬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3일 정도 일을 했으니까 3일 일한 것에 대한 대가는 줘야 되잖아요. 입금이 계속 안 돼요.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제가 3일 정도 일하고 뭐 물론 죄송하게 제가 그만두긴 했지만 일한 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니까 사장님이 누구세요? 그래요. 일한 적이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일하시지 않았나요? 저 부려먹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근로계약서라는 게 없잖아. 그럼 근로계약서라는 종이를 안 썼으면 근로계약 안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나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맞아 보여요? 틀려 보여요? 법조문에 사용자에게 근로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 지급하는 것은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고 돼 있지, 얼마를 줘야 되는 계약이라 안 돼 있죠. 종이로 써라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종이로 쓴다면 서면으로 체결된 계약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없죠? 그래서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구두도 가능하다라고 해요. 구두, 말, 말로 제가 일하기로 했고 사장님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협의해서 임금 주기로 했잖아요. 사장님은 저한테 돈 주기로 했고 저는 일한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로계약이 성립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저랑 근로자가 아니다, 넌 일한 적 없다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3일치에 대한 임금을 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현실의 문제는 뭐냐면 이 근로계약서 같은 게 없으면 입증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랬다고 주장하는데 사장님은 처음 본다 이렇게 얘기하면 뭘로 입증하겠냐는 거죠. 근데 동료 근로자들이 만약 저한테 사실 확인서라도 써주면 그래도 입증이 되는데, 동료 근로자도 저 말고 사장님 편 들어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돼 있으면 생각보다 좀 쉽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알바에 대한 시급은 또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이 있으니까 최저임금 무조건 받는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게 근로계약이구나, 일하기로 하고 돈 주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관해서 이제 나중에 배우실 부분들은 뭐냐면 일하고 돈만 주는 계약인데 그거 외에도 다른 의무들이 인정되는가 라고 돼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부수적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근로자는요 일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환경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되겠죠. 갔더니 막 유독물질 가득한 곳에서 일시키면 안 되겠죠. 사용자는 안전배려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반대로 근로자는 시급도 낮으니까 사장님 물건 훔치면서 일해도 되느냐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편의점에서 알바하면서 시급이 낮으니까 자체적으로 수당을 채워가야 되겠다. 햄버거 안 썩었는데 폐기 찍고 먹고, 그 다음에 담배도 제가 한 개씩 가져가고, 이렇게 해도 되겠냐는 거죠. 안 되겠죠. 이런 게 바로 성실 근로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근로하면서 또 뭘 해야 되느냐, 사용자 비밀을 빼돌리고 하면 안 되겠죠. 비밀 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게 근로계약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근로계약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이제 취업규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여러분들이 생소할 겁니다. 알바하는 곳들에서는 거의 적용하지 않아요. 근데 좀 규모 있는 회사를 가시게 되면 취업규칙을 적용하는데, 취업규칙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을 때 한 10명이다라고 하면 근로계약서를 사장님이 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3,000명 회사 이러면은 근로계약서를 하나하나 관리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3,000명 거를 매년마다 업데이트하기도 되게 힘들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면 주로 인사팀 가실 거 아니에요. 뭐 노무팀도 가시지만 인사팀에 가서 이제 노무사인데 3,000명의 근로계약서를 여러분들이 쓴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몇 개씩 써야 돼요. 하루에 10개씩 쓴다 치면은 근로계약서도 뭐 설명해달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앉으셔가지고 이거 이거 이렇게 됩니다 하고 설명 쭉 해주다 보면 하루 종일 해가지고 한 10개 쓰면 많이 쓰거든요. 365일 되고 나면 다음 거 써야 돼요. 내년 거 다시 또 계약서 쓰고 또 얘기해야 돼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계약서를 하나하나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뭘 만드냐, 회사 내의 규칙을 만들어요. 그 규칙이 취업규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부릅니다. 회사 내에 있는 법규정, 법규칙 이렇게 부르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사업장 내 다수의 종업원들의 개별적 근로관계를 통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지켜야 될 복무 규율, 임금, 근로 시간, 기타 근로 조건에 관해서 세부적 항목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돼 있죠. 이건 나중에 외우실 거니까 지금은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사용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작성된다는 게 특징이고 근로자에게 집단적 획일적으로 적용된다라고 돼 있죠. 이게 특징적인 성격입니다. 사장님이 한 명 한 명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냥 규칙을 만들어서 전 근로자에게 이거 다 적용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담고 있는 내용들은 뭐냐, 자, 우리 회사는 지각하면 징계합니다, 무단결근해도 해고됩니다, 이런 것들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금 근로조건은요, 입사년도에 따라 장기근속 한 10년은 연봉 4천, 대리급은 연봉 5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정도 급여를 준다라는 것들을 하나 딱 만들어두면 매번 쓸 필요가 없겠죠. 편하게 굴릴 수가 있겠죠. 근로시간도 어떻게 되어 있냐, 1공장은 9시부터 6시까지, 2공장은 8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써놓으면 하나하나 적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편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취업규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만들면 편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불리해졌을 때도 사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제 근로조건이 유리해질 수도 있지만 제 근로조건이 사장님 일방에 의해서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보호장치가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거는 아까 보셨다시피 만드는 거는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를 조율 때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 조율 때 노동조합이 없을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자, 다시 한번 보면 누가 만든다? 사용자,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만들죠. 근데 만드는데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의견을 들어야 돼요? 의견. 그럼 이 의견이 반대라 하더라도 거기 구속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연봉이 대리급이 되면 5천이 될 거라고 저는 상상의 날을 펼쳤어요. 근데 우리 회사 취업규칙을 봤더니만 사원은 4천인데 대리를 되면 4천에서 대리가 되면 4,500을 준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제 기대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제 상상 속에는 대리가 되면 5천은 받겠지 라는 상상을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그래서 의견을 듣는다고 왔어요. 제가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대리가 되면 5천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죠. 효과가 있다 없다? 네, 의견을 듣기만 했습니다. 사장님이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4,500 이렇게 되는 게 취업규칙의 작성이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만드는 건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만들면 되는구나. 근데 다음 넘어가시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만들 때는 어떻게 되었냐,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 단서에는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가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과반 노조가 있으면 노조의 동의 받아라, 과반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라 라고 돼 있죠. 아, 이제는 동의를 받지 않으면 어렵겠구나라는 게 보이시죠. 그럼 어떤 경우를 들 수 있을까? 아까 대리급이 제가 4,500이 됐죠. 근데 이거를 사장님이 회사가 힘들다, 코로나 시대에 4,300으로 내리자 이러면 이제 확보되어 있는 근로조건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사장님 마음대로 못하고 얘기 들으러 와야 되는 거예요. 동의받으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동의받는데 이제 여기서 쟁점이 되는 부분들은 불리한 취업규칙인지 아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너무 명확하잖아요. 너무 명확해. 이건 좀 이따 예시 들어볼게요. 두 번째는 과반수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과반수 노조 이렇게 했을 때 그 과반수는 우리 회사 직원들이 반수 이상이 가입하면 무조건 과반수냐, 무조건 사람이 많이 가입하면 과반수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거는 해석이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판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과반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적용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서 빠져나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배웁니다. 또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했을 때는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돼 있죠. 이것도 나중에 배우시는데 법상으로는 분명히 동의받으라 돼 있어요. 근데 판례가 보면은 동의받지 않아도 취업규칙이 유효한 경우들의 예외적인 사례들이 막 나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법조문이 있는데 법조문이 희한하게 막 빠져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이런 회사들이 많죠. 네. 이런 회사들은 뭘로 운영되죠? 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얘네들의 근로조건이 보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 1억이라 해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요즘 강의하기가 많이 힘들어졌어요.
옛날에는 이거 얘기하면은 옛날에 계신 분들은 다들 끄덕끄덕 하면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은 이거 얘기하면은 그게 뭐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되게 힘들었다라는 얘기들은 들어보셨죠? 예. 이걸 두드려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국민들이 지금 거지가 돼서 세금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을 좀 깎아야 되지 않을까요? 국민들도 지금 금을 막 팔고 있고, 금목이 운동하고 국가가 부도익인데, 그래서 이거를 연봉을 8천 정도로 낮추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에서, 정부에서 8천 정도로 낮추는 게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공기업 직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로기준법 94조 봐라. 불이익 변경할 때는 과반수 동의로 얻으라 돼 있다. 우리는 절대 못 바꾼다. 해서 동의를 안 해줬어요. 자, 근데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느냐? 이 정도 바꾸는 거는 사회 통해서 합리성이 있으니까 동의 안 거쳐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조문 무시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사회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국가부도 위기 사태고 국민들이 세금을 못 내서 이 기업이 운영되기가 힘든 상황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계속 1억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금액 깎는 거 보니까 너무 많이 깎지도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그런 것들이 바로 사회 통해서 합리성이 있으니까 동의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아, 그래서 생각보다 취업 규칙이라는 건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만들고 불이익 변경할 땐 동의받는 거지만 법조문 플러스 알파로 배울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아직 뭘 보고 있냐? 근로 조건을 뭘로 정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뭐와 뭐를 배웠죠?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이라고 하면 일하기로 하고 임금 주고 하는 거고, 꼭 서류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성립한다 배웠어요. 다음에 근로계약을 한명한명다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일방적으로 만드는 규칙이라는 게 있다. 그게 바로 취업규칙. 작성할 땐 사장님 마음대로 하지만 불이익 변경할 때는 과반수 동의를 얻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다. 하지만 법조문을 무시하고 바뀌는 경우들도 있다. 이렇게 배웠어요. 자, 또 근로조건을 정하는 게 뭐냐면 이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당연 보호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빠르게 볼 건데, 근기법 제6조에 보면은 차별하지 마라고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느냐?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일. 근데 보니까 기분 나쁘셔도 어쩔 수 없는 게 사례가 있어서 얘기 드립니다. 남성 근로자는 정년 60세, 여성 근로자는 정년 55세 돼 있어요. 왜? 왜?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몰라. 그냥 55.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대우 하지 못하고라고 돼 있잖아요. 정년도 근로조건이죠. 근로조건인데 60세, 55세 돼 있는데 여성만 불리하게 돼 있죠.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유가 없어요. 이러면 차별이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효가 된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 외에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 처우하지 마.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사회적 신분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수험적으로는 큰 이슈는 아니고 실무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게 뭐냐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정규직은 보면 승진도 하고 성과급도 받고 하는데, 무기계약직도 보니까 승진도 못해, 성과급도 안 받아. 이 사람들을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이게 해석의 이제 영역이 확대되면 이걸 통해서 차별하지 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또 보시면 중간착취 금지라고 돼 있는데, 이 법조문은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이것도 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취업 소개해주면서 중간에서 커미션 받지 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취업하는데 보니까 취업시켜주고 난 다음에 면접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내가 너 취업시키는데 큰 힘을 보탰으니까 내년도 연봉의 3분의 1을 나한테 줘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라고 되죠. 그래서 영리로 다른 사람 취업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적용됩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다 해요. 면접 보고 난 다음에 합격시킨 다음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너 면접 점수 많이 줬는데 뭐 없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승진시킬 때도 승진하면서도 돈좀 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는 거고, 또 위약예정 금지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근로기준법 20조고,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회사에서 여러분들을 너무 높이 평가해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채용 계약 썼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두지 마. 5년 동안은 일해줘야 돼. 근데 5년 내에 만약 이직했어, 그만뒀어? 그러면 1,000만 원 줘. 이런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럼 근로계약서에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그래, 5년 동안 뭐 고용이 보장되는 거니까 좋지 하고 사인했어요. 되겠냐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5년 동안 근무하겠습니다라는 게 계약을 체결했죠. 불이행하고 여러분들이 3년 만에 그만뒀죠. 그랬을 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하는 계약은 안
안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계약서에 사인했다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 됩니다. 근데 이게 실무적인 이슈는 뭐냐면요, 회사에서 연수를 보내줘요. 연수 보내준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연수 갔다 온 기간만큼 일해줘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직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다투게 됩니다. 예, 들어보니까 아,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알바할 때 이런 거 많이 겪어보시지 않았나요? 6개월 정도 일해주셔야 돼. 그러면서 6개월 동안 이직 안 해야 되는데 이직하게 되면 연봉의 일부를 빼서 안 주겠다 뭐 이런 것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법의 위반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가시면 이제 임금인데 이제 쉴 거예요. 자, 지금까지 배운 게 뭐였느냐, 법학 공부를 조금 배웠어요. 법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쨌거나 판례를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판례를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거다. 간단히 요약할 수 있겠어요. 근로기준법 들어왔어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적용받는다 배웠죠. 근로조건은 뭘로 정한다? 계약, 취업규칙, 그리고 계약서 취업규칙에 막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까지 배우신 겁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